안녕하세요. 더클린옷 대표입니다. 현재 이 신발은 아디다스 신발인데, 이거를 빠는 방법이랑 전철이 이제 쉽게 빨수 있는 거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가실까요? 현재 이거는 분무기예요. 이거는 중성 세제인데, 물량에 20%에서 3% 그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여기에 물을 담아줘요. 이렇게 잠궈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줘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신발에 이렇게 뿌려줘요. 골고루 뿌려주고 흠뻑 적실 때까지 이렇게 놔두면은 이런 때가 벗겨져요. 보이시죠? 이거를 한 20분에서 30분간 방치해두면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.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2, 30분간 방치해 두면 돼요. 자, 이런 수세미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가지고 닦아주면 돼요. 잘 닦이죠? 잘안 닦이는 거는 이런 빨래비누를 녹인 것도 좋아요. 여기 끈도 플러스 해도 되는데, 현재 뭐 손님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문댈게요. 그래도 깨끗이 나와요. 보시면 이건 까진 거고 나머지는 깨끗이 나왔죠. 이거는 빨래비누 녹여놓은 거예요.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헹궈서 떼꼬장 물어봐요. 엄청 지저분하죠. 고무는 좀 세게 밀어줘서 눌러가지고. 가죽은 까지는데 고무는 까질 일은 없거든요. 이게 흰색이라 그나마 버티죠. 특히 이런 글자는 조심해야 돼요. 글자가 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문대주시면 돼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작업으로 다 해요. 되고 탈수하시면 됩니다. 자, 완료해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가공이라는 게또 들어가요. 이제 코팅 같은 거, 뭐 형태를 맞추는 거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. 여러분들은 일반 집에서 헐거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널어 놓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